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디에? 여기에. 여기가 어디예요? 지구요, 지구.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뭐를 넣어줬어요? 네, 생기, 생명을 넣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가 뭐냐? 무슨 죄를 지었냐? 무슨 죄를 지었대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게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다. 저는 그 얘기가 참, 이거 웃긴다, 이거. 자, 이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꼭 무슨, 아담 그 사람들을 죄짓기 위하여, 예? 뭐, 함정을 파놓은 거, 그렇죠? 그럼 먹지 말라는 거는 왜, 왜 만들어 놨어? 그러면, 그안 먹을 거를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그거,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었으니, 이제 죄졌다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말이 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못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랬대, 뭐 그러고 마는 거예요.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 그 의미가 뭐냐, 그죠? 그럼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깊이 이 성경이란 책은 이거는 놀라운 책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현실만 말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그걸 팩트라고 합니다. 팩트. 사실, 팩트. 팩트는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대. 그게 죄야. 그럼 이거 팩트예요. 여러분, 그 팩트를 영어로 쓰면 이제 팩트. 우리말 하면 뭐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 이상구 박사가 마누라를 때렸대. 근데 때린 건 사실이거든. 문제는 뭐예요? 왜?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왜 그랬냐? 그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때렸어 안 때렸어? 그게 말입니다. 때렸냐 안 때렸냐 그것만 대답하라고. 그러면 억울해요, 안 해요? 사실은 내가 너무 귀여워서, 꿀밤을 하나 쥐어 박았는데, 그걸 때렸다고, 우리 마누라가 신고를 하니,
억울해하네. 그래서 아 그게 아니고 하하 그 때렸냐 때렸냐 그거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처럼 웃기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팩트는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때린 건 사실이야. 그렇죠? 쥐 박았으니까. 자 그러면 그게 왜 그랬느냐? 그거를 따지는 거를 뭐라 그래요? 이 팩트가 있는데 이 사실이 그 때렸다는 쥐어 박았다는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이 그게 무엇을 의미한 것이냐? 네. 그래서 의도가 중요하지, 그렇죠? 그래서 그 뜻, 팩트가 지니고 있는 뜻, 이 뜻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는 truth라고 합니다. truth가 뭐예요?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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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갑질이라고 그래서, 누가 뭐를 던졌니 이랬었는데 뭐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 신문 기사만 보고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건 아닌데 거기에도 던졌다는 팩트가 있고 그게 진실이 있는 것 있다는 걸 우리가 감안해서 섣불리 그냥 팩트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참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아름다운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 그거 얘기해도 할 말이 있어 없어?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귀여워서 쥐어 박았는데 때렸다. 그럼 할 말이 없다고. 뭐 팩트는 팩트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그럼 할 말이 없어. 자,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다. 그 폭포의 진실은 뭐예요? 자, 이게 미국에 한국 사람들은 폭포에 의미를 사실 비룡 폭포를 폭포라고 부르기는 좀 그래요. 폭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폭포의 높이 자체가 이게 보세요. 이게 관광버스야. 네? 이게 미국 나무들은 아주 키가 되게 커요. 자, 이 정도만 해도 비룡 폭포 한 10배, 20배나 돼요. 네.
자, 그래서 탁 이게 전체 폭포 높이가 975m입니다. 예. 네. 세상에 이거를 보여주니까 제 친구 중에 어떤 한국에서 놀러 와서 방에서 물 떨어지는 거 근데 뭐 그럼 뭐 담배나 피우고 있어요. 응. 할 말 있어 없어. 응? 나는 그 자식 엔돌핀 나오게 유전자 켜주려고 데려간대. 다 봤으면 빨리 가세요. 그 사람이 팩트만 보고 살면 의미가 하나도 없고 유전자 꺼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사냐? 라고 물었을 때 그건 뭐 그걸 왜 물어? 너 몰라서 물어? 나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야. 그거 먹고 자고 싸고 스트레스 받고 늙어서 늙으면 죽는 거야. 팩트야. 그 말 틀린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네, 저 박았다 틀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팩트만 가지고 사는 거를 뭐라 그래요? 메말랐다 그래요. 메말랐다. 메말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메말랐다는 말은 시들었다는 말이고 죽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메마르게 살면서 자기가 메마른 것을 몰라. 왜? 팩트니까. 그리고 다 그런 팩트를 가지고 그것이 중요해서 그것을 위하여 사니까.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냐? 아, 돈이지 뭐. 뭐 돈이 왜 중요한 게 있어? 그럼 할 말이 없어. 왜?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런 팩트를 트루스, 진실이라고 오해하는 것이 이게 가장 못난 짓이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겉으로 보이는 팩트, 사실 속에 있는 진실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만 보고 살 때는 스트레스 굉장히 받아요. 왜? 저도 옛날에 사실대로만 살았거든? 돈이 제일 중요해. 네. 명예 이런 건 난 상관없어. 아무리 명예 있어도 돈 없으면 뭐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 뭐.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리 명예 있어도 돈 없으면 거지가 명예로 봐야 뭐해. 네. 맨날 굶고. 그러니까 뭐 돈이 최고인 거야. 권력, 아무리 권력 있어도 뭐, 없으면 돈 없어. 돈 있으면 이거는 권력도 잡을 수 있고 명예도 살 수도 있고 그래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돈이 최고라는 그 팩트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네. 아시겠죠? 지배하고 누구도 지배하고 있는 거요. 나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뭘 하나님 믿으세요? 왜 어쩌자는 거야? 돈 없으면 뭐요? 하나님 아무리 잘 믿어도 뭐해? 이래버리면 그게 팩트 맞아. 할 말이 없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명예고 뭐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고 돈이 최고다 하면 돈을 위하여 나의 뭐를 바치게 됩니까? 내 목숨을 바쳐요 세상에. 명예가 중요한 사람 명예를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예. 아, 이런 분이 계셨어요. 한 12년 전인가 암에 걸려서 오셨는데 유방암에 걸려서 오셨는데 그때 왜 걸려서 오셨냐면은 이분이 목회자예요. 신학대학을 목회자인데 신학 박사학위를 따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 뭐 예? 잠도 안 자고 이제 그래서 박사학위를 땄는데 좀 더 보니까 뭐예요? 암에 걸렸어. 그러다가 이제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이제 암이 났어.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또 욕심이 생긴 거야. 목회학 박사만 가지고는 이제 이게 욕심이 안 차서 심리학 박사, 철학 박사 둘 중에 하나를 다시 따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한테 물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신학 박사 하다가 암 걸렸잖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냥 그대로 만족하는 것이 좋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기어이 하다가 얼마 전에 재발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교사다, 평교사다. 이게 이걸로 내 인생 끝나면 안 된다. 나는 교장이라도 한번 해봐야 돼요. 요즘 교장이 백으로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박사학위 같은 게 있어야 되는 모양이야. 그래서, 그 교사,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를, 결국은 따고 교장이 되고 보니까 뭐예요? 암에 걸려있다라는 거죠. 이 미국 교포사회를 이렇게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벤츠 사지 마라. 벤츠 사면 안 걸린다. 이런 말 있어요. 저는 벤츠를 두 대나 샀는데 암에 안 걸려가지고, 참 다행인데. 왜 그러냐면, 거기 가서 뭐 옷가게 이런 거 해가지고 죽으라고 일합니다. 정말. 새벽부터 문 열고 막 밤늦게까지 하고 막그뭐 과일 가게 뭐 이런 거는 막 정말 예그 처음 이민 와서 그뭐 가게 안에서 자요. 그래가지고 가게 안에서 막 그냥 살아. 그 어떤 물건 하러 가야죠. 싱싱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 또 그러다가 성공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진짜 성공한 사람들 많아. 이민 가가지고 그런지 성공하면 그 성공하는데 한 20년 30년 걸려요. 그동안 20, 30년 고생한 거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뭐요? 언제 지나갔는지. 지나가서 보면 이제 다 저축한 게, 네. 이야, 이 정도면 벤츠 타겠네. 그래서 벤츠 탁 사서 이제 폼 잡아요. 폼 한참 잡다 보면 그 사람 안 걸렸대. 그래서, 벤츠 샀다 하면 안 걸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흔한 사례예요. 미국에서는 벤츠가 한국에서보다 훨씬 싸거든요. 한국에 아마 한 반값밖에 안 되죠,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그런 거 다 싸요. 왜? 온 세계에서 다 거기 미국 와서 경쟁을 하니까. 현대차, 제네시스 이런 거 미국에서는 굉장히 싸요. 그래서 호주에는 비싸죠. 예, 네. 그 말레이시아 저런 데 가면 굉장히 비싸요. 현대차. 사람들이 좋아하고 왜 차 질이 좋으니까.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뉴질랜드 저런 데 가면. 자. 그래서 인생이 뭐냐? 그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늙어서 병들어서 죽어서 어떻게 돼버리는 거? 흑돼버리는 거? 그거 아니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돈 벌어. 그렇게 되면 돈 벌기 위하여 다른 거는 상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게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이게 무슨 뭐예요? 무슨 뜻이 있느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팩트에 머물러 있다가 죽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야. 성경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가 팩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거를 가르쳐 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게? 그거는 우리를 이 지구상에 만들어 내 놓으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아니면 왜 이 인간이 지구상에 있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님은 왜 만들었을까? 이 지구상에 우리 인간을 이제 그 뜻부터 추구하도록 돼 있어. 사실은.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특히 이 지구상의 인간을 창조했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문제가 복잡해요. 그 뜻이 성경에 이제 나타나 있는데, 참으로 깊이 깨달아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고, 우리 인간을 지구에만 창조한 것이, 이 지구라는 곳에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천체 물,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옛날에는
교회에서 이제 그게 이제 천주교회야. 천주교회가 이 지구가 온 우주의 뭐예요? 센터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태양이나 별들이나 모든 것들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왜 여기서 예수님이 죽은 곳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가 온 우주의 센터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갈릴레오라는 학자가 아닌데? 왜? 아닌데?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재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런 사건, 웃기는 사건들 때문에 종교를 비과학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갈릴레오가 어떻게 했어요? 재판 받았어요. 종교 재판. 받고, 이제, 받으면서, 그때 사람들이 다 온 세상이 갈릴레오를 존경했다고. 그래서 갈릴레오 보고, 또 코페르니쿠스라는 폴란드 학자가 있었죠. 갈릴레오 보고,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가 맞다. 하고 말한다면, 살려준다. 그래서 갈릴레오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막 그렇게 신을 했어. 하고 이제 나오면서 뭐라 그랬게? 그래도 지구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로 사형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게 종교가 그렇게 과학을 탄압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래서 그 전체 물리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한 바에 하면, 이 온 큰 우주 속에, 이, 지금 그 무수한 별들이 있고 행성이 있는데, 참, 요즘 사람들은 뭐를 볼 수가 없어요. 그 밤하늘에 그 별을 볼 수 없어. 호주에서는 봄입니까? 예? 네? 아, 시드니에서도 보여요? 그 은하수가 보여요? 그래서 저는 왜 그걸 못 봤는지 모르겠네. 한국에서 안 보이니까 호주 가도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 네. 그 사실, 사람 그 별이 보이는 곳에 사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안 보이는데 여기 가면 보여요. 애가 막 은하수 꽉. 예? LA에서도 보인다고. 달 별 보인다고. 호주에 한번 모시고 가야 돼. 이건요. 이거는 그냥 아 소리가 나와요. 와 이렇게. 아 저기 별 보인다 뭐 이거 아니에요. LA에서는 하도 별이 안 보이니까 가끔 가다가 별 보여서 저런 뭐예요. LA가 공기가 나빠가지고 지금 서울 가면 일체 별 뭐 안 보이죠. 그러다가
어떤 날 하루 보이면 뭐예요? 어, 별 봐라, 별 있다. 근데요, 막, 그, 진짜 보면, 이거는 악소리가 납니다. 이럴 수가! 이건, 그냥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거든. 쏟아져. 그래서, 은하라고 그러잖아요. 은빛, 뭐요? 강물이, 진짜 강물이야. 와, 그 강, 하늘에 쫙, 그 강이 있어요. 별 강이. 그거, 우리는 보고 컸어. 한국서. 그러니까, 그, 여름 방학 때, 우리 외갓집에 가서, 과수원인데, 그 마당에, 멍석 깔고, 탁, 누우면, 와! 자. 근데, 그 과학자들이 최근에, 지구 같은 환경을 가진 행성이 이 우주에 많이 있다라는 사실 밝혔어. 그걸 몰랐던 거야. 그래서 그런 행성을 슈퍼 지구라고 부릅니다. 슈퍼. 슈퍼 Earth. 그러니까 여기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그러죠. 그래서 뭐 그래서 우리는 여기만 사람이 있다는 생각으로 뭐 외계인 뭐 이래 삼는다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지구와 유사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곳이 있다. 자, 이제 성경은 보면 성경을 공부해 보면 슈퍼 지구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이제 보면 욥기 같은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 인간들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 이 지구 대표로는 누가 가야 돼? 지구 대표로는 아담이 가야 돼. 근데 아담은 죽고 없어. 그래서 지구 대표로는 누가 갈게? 사단이 갔어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슈퍼 지구에 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주 거민이라고 불러. 그죠. 거기에, 맨 처음 하나님이 각 행성에 처음으로 창조한 그 사람들이 다 모였다 하나님 앞에. 그걸 이제 욥기 1장 보면 나옵니다. 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맞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하늘의 장자총회라고 부릅니다. 각 슈퍼어스의 슈퍼지구에 맨 처음에 창조한 장자들이 모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슈퍼지구나 이 지구나 사람을 창조했어요. 왜 했을까? 왜 했을까요? 근데 사실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 뭐 창조해 놓으면 만들어 놓으면 그 유지 관리하기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강아지 한 마리 키우려고 그래도 고민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남편은 키우고 싶은데 마누라는 그 똥 오지면 어떻게 해? 뭐 당신이 집에 붙어 있으면 당신 치우면 되지만 그거 다 내가 할 일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강아지 안 키우기로 한 사람들 많아요. 그럼 하나님도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 유지 관리가 보통 일이 아니야. 맨날 각자 유전자 다 관리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조하신 이유는 뭘까?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의 속성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은 이 사랑을 주는 것이 없으면 못 사는 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사랑이 많기 때문에 아기가 안 생기면 답답해 안 해. 답답해요. 왜 아기를 낳아서 사랑을 주고 싶은데 아기가 안 생겨. 그러면 아기 생기게 하려고 막 얼마나 애를 씁니까? 왜? 사랑 우리 속엔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있으면 주고 싶었어. 주고 싶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주고 싶어서 창조했어요.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사랑 줄 데가 없이 있으면 그 뭐 해요, 그거? 그럼 하나님 맨날 뭐라 그러겠어요? 사랑 줄 데가 없고, 유지 관리할 것 하나도 없고, 그럼 하나님 맨날 하는 게 뭘까요? 맨날 이렇게, 오늘도 지겨운 하루가 되겠구나. 하나님 재미없어. 하나님의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뜻이 없어. 그걸 하나님의 존재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뭐게? 우리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이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를 뭐예요? 그 의미를 하나님도 알 수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문제만 생기면 해결하고 사랑을 주는 그것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뭐예요? 재밌는 거야. 그 낙이야, 그게. 그게 행복이야. 주는 즐거움. 그 성경 보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뭐예요? 더 복되도다. 그렇죠. 네. 그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거꾸로지.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되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우린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는 데는 취미가 없으니까 받는 데 취미가 없으니까 받는 데만 취미가 있으니까 주는 쪽이 없으면 뭐예요? 존재 의미가 없어져. 그러니까 이 존재 의미. 자, 나에게는 아무도 사랑을 주는 인간이 없구나. 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서로서로가 진정한 사랑을 자기에게 주는 존재가 사실은 없어요. 사랑을 주긴 다 주는데 무선적으로 줘. 조건적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만족할 만한 사랑을 받아서 참 나는 만족하다.
이 누구누구누구누구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다니. 그런 동료 인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또 내가 그들을 정말 사랑해 주는 것이 정말 행복하. 그래서 사랑이 우리 인생의 삶의 무엇이에요? 뜻이야. 먹고 자고 싸고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늙어서 죽는다. 이게 팩트가 이 삶의 진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 부모라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는 뭐예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안 계시면 큰일 나. 내가 공허해. 그래서 이상구 박사도 무신론자일 때는 웃기지 말아요. 그래서 뭐 폭포가 뭔데?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호들갑 떨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누라가 뭐예요? 꽃, 저 꽃 이쁘다. 꽃 좀 사서 화병에 꽂아가지고 놓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상구는 뭐라 그랬게? 그 2, 3일만 지나봐, 시들어. 근데 그렇게 되면 김현수 씨 같은 피아니스트 다 필요 없어. 그 시끄럽기만 해, 맨날. 맨날 뭐 한다고 말이야. 저 비싼 피아노 사다 놓고 말이야. 시끄럽게 두드려 사냐 말이야. 그 사실이요? 아니요? 사실이요. 그래서 사실만 따지면 아무도 존재해야 될 뭐예요? 이유가 없어. 내 존재 의미도 없어요. 그 먹고 자고 싸.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것이 맞지. 그래서 제가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따지다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따져봐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따지면 죽어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다가 이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제서야 내가 왜 이 지구상에 존재해야 되는지, 그 내가 존재하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제 이거를 그렇게 되면 내가 존재하는 의미가 확 뭐요? 확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뭔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그 뜻이 아하, 내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데는 그런 뜻이 있구나. 그래야 내가 뭐 죽어버리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뜻을, 그 진실을, 그 팩트 대신에, 팩트도 중요하지만 그 팩트 속에 있는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의 질병의 치유에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왜? 유전자가 켜져야 되는데 그 유전자들은 뜻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예.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다. 혹은 에덴의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식의 나무, 소위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선악과 나무도 있었다. 왜? 그 뜻이 뭔데?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리고 따먹었다는데, 그 왜 따먹었을까? 분명히 따먹은 데는 뭐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이제 이런 것을 이해해가면서 그냥 그게 성경의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아, 그것을 이해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내 가슴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진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이 더 깊이 확실하게 깨우쳐질수록 우리는 깜놀하면 유전자가 켜지고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서 끝나고 더 이제 왜 죄가 뭐냐, 따먹은 이유가 뭐냐, 이제 이걸 세부적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